안녕하세요. Q&A로 돌아왔습니다. 만명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도와줄 사람은 저의 시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번 그럼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야 다이어트 관련 먼저 할게요. 키, 몸무게, 인바디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기초대사량도 공개해주세요. 네, 제 키는 163cm고요. 제 몸무게는 현재 몸무게는 60kg대를 찍고 있습니다. 60kg고요. 많이 먹으면 60일 넘을 때도 있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자료하면 이쪽. 네,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기초대사량도. 기초대사량 1300대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은 어떻게 했어요? 무게나 뭐 세트 수 같은 거. 세트는 웬만해서 다 합쳐서 거의 20세트에서 25세트 정도 했고요. 횟수는 거의 15번에서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매일매일 부위별 운동을 했어요. 월화수목금을 따지면 월요일은 뭐 등하는 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 가슴 운동, 뭐 수요일은 어깨 운동, 목요일은 뭐 하체, 이런 식으로 부분 운동을 매일 했습니다. 며칠 만에 얼마나 뺀 거예요? 정책이나 뭐 정책이 극복법에 대한 그런 거? 표정 왜 그래? 너무 심취하셨네 질문에. 진짜 궁금한 거 좀 물어볼 거예요. 저는 되게 장기적으로 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이어트 시작한 게 10월 28일 29일 그때 시작을 했고요. 그때 시작해서 바디 프로필 때까지 뺀 거라고 쳐야겠죠? 그거까지 뺐어요.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전 딱 시작했을 때랑 그 바디 프로필 전날 인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보면은 근육량이랑 이렇게 해서 얼마가 뺐는지. 정책이는 있었어요? 아 어떻게 제가 정책인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몸무게 변화가 크게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59kg대를 유지를 했어요. 조금 영상에는 안 찍었지만 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딱히 미치게 참고 싶다 이 생각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절제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다 절제하고 너무 먹고 싶으면 먹었어요. 먹고 대신 운동을 계속했어요. 기 막 좀 이렇게 확 빠지고 해야 재밌잖아요 다이어트가. 이날은 이제 이달 이거를 하던가 좀 부위별 바꾸던가 아니면 식단을 살짝 변화를 줬어요. 뭐 단백질 더 늘려본다거나. 그래서 또 변화를 조금씩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긴장을 이렇게 몸에 긴장을 이렇게 주는 느낌? 네, 저는 교대 근무를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안 줄어들어요. 체중 줄이는 팁이 있으세요? 저는 체중 줄이는 팁이라기보다는 체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팁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느낀 건데 체중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몸무게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 강조.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의지는 어떻게 굳건히 잡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 음식 솔직히 제가 가끔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게 잘하세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언니가 아주 저를 많이 놀렸답니다. 째려보는 이유는 뭐예요? 네? 아 제가 째려봤나요? 아 노노노 특유의 그 뱃살. 뱃살을 뺐는데 가장 저게 특유의란 말 없었는데 혼자 왜 특유의 말을 추가하시나요? MSG 좀 잘 나요. 아 네네.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이 뭐죠? 크런치랑 솔직히 뱃살 빼는데 어디만 크런치 한다고 해서 뱃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유산소랑 항상 병행을 해주면서 그 복근 운동을 해줘야 모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빠져야 그 부분도 빠지는 느낌? 식단 먹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 네 끼를 먹었어요. 아침에 7시? 8시에 아침 먹고 12시 점심 먹고 4-5시쯤에 저녁을 먹고 운동 끝나면 밤 그게 새벽 1시든 11시든 12시든 운동 끝나고 무조건 챙겨 먹었어요. 다이어트 성공했는데 일반식, 클린식 병행이 두려워요. 팁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클린식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 보시면 솔직히 여러분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 클린식 진짜 안 했거든요. 그렇게 젓가락처럼 안 먹으면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계속하고. PT는 얼마나 받았어요? PT는 30회를 받았고요. 2월까지 받았었습니다. 전체적인 운동 시간 좀 알려주세요. 10분을 일단 웨이트로 해서 몸을 달궈주는 느낌. 아 웨이트가 아니라 그 유산소로 몸을 달궈줍니다. 달궈주고 살짝 몸에 열이 올라왔을 때 웨이트 시작해요.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가 끝나면은 인클라인이라고 하죠. 경사를 제일 높여요. 런닝머신에서 제일 높이고 속도는 낮게 한 파워워킹 정도 수준으로 해서 40분 정도 유산소를 했습니다. 오버트레이닝으로 3시간씩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줌바 댄스 이런 건 1시간씩 하니까 요가 이런 거 가끔 정말 가끔. 근육량 유지하면서 체지방 빼는 법 있어요? 제가 봤을 때 4끼 잘 챙겨 먹고
그게 막 진짜 굶지 않은 다이어트를 했다는 게 그게 제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유산소 하면서 들은 음악이나 봤던 영상 추천 좀 해주세요. 긴장감, 박진감, 아니면 신나는, 흥나는 노래 들었는데 그 이태원 클라스의 시작 가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영탁이 오빠 노래가 있어요. 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는 비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비 오빠에 빠져가지고 깡, 뭐 레이니즘 해서 It's rain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미친듯이 빠졌던 것 같아요. 세븐, 뭐 옛날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여수 언니 거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슬럼프가 오거나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먹지 않았어? 슬럼프 올 때? 네, 먹었어요. 슬럼프 왔으면 먹어야죠, 여러분. 먹어야죠. 먹었으면 슬럼프 극복을 슬럼프 나 어떻게 극복했지? 슬럼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안 먹으면 그 극도의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기 전까지 먹어줍니다. 먹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당연히 먹었으니까 움직여야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인이 챙기기 쉬운 식단 고야닭. 고야닭 무조건 고야닭이 제일 챙기기 쉽지 않을까요? 고야닭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나만의 멘탈 극복법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식욕도 엄청 많고 주변에서 진짜 잘 먹는다고 막 엄청 많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공하니까 다들 의아해하고 놀라워하거든요. 너 또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성공했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기.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흥따야 나 흥따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운동 같은 거 할 때 저는 진짜 국가대표,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뭔가 조금 더 힘도 나고 뭔가 막 빡세게 팍 하는 게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극복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멘탈 극복법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무튼 그럴 것 같습니다. 아침 공복 유산소를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떻게 돼요? 용기요? 용기는 밀폐 용기밖에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산소를 할 수 있었던 용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럼 내가 한번 겪어보자 해보자 어떤가 싶어서 그냥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저는 좀 하면은 지르다 이런 타입이라. 처음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제가 호텔에서 잠깐 실습을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체 검사라고 하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엄청 높게 나오고 딱 봤는데 그 인바디를 제가 헬스장 그래 등록을 하겠다 싶어서 딱 인바디를 해봤는데 중도비만이 뜬 거예요. 제가 과체중은 떠봤어도 중도비만은 뜬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안 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지 못할 때 집에서 하는 홈트 루틴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활속보기랑 댄스 위주로 많이 했어요. 댄스랑 집에 있는 아령 같은 걸로 이제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복근에 대한 루틴. 크런치랑 사이드 플랭크랑 막 스파이더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이런 위주로 마일리 사이러스 복근 운동 그 라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고 튼살 생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했나요? 저는 튼살이 원래 있었어요. 왜냐면은 피부가 좀 연약한 편인데 살이 급격하게 고등학교 때 팍 쪘거든요. 그래서 찌면서 튼살이 생겨가지고 이미 있어가지고 관리를 딱히 못했어요. 아직도 있어요. 보여요. 유지어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마음 먹고 클린식이라 이제 좀 껴서 뭐 이틀 클린식하고 하루 먹고 싶으면 먹을지 아니면 그냥 식사 끼니마다 한 번씩 클린식 넣고 먹고 싶은 거 한 끼를 먹을지 이렇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뿡따님은 변비는 없었어요? 저 뿡따란 말 안 쓰는데 계속 MSG 넣으시네요? 변비요? 변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끊기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쫙 나가야 되는데 가스도 많이 끼고. 외식할 때 불어난 무게를 어떻게 복구했어요? 하체 운동 위주로 했습니다. 집중 안 하세요? 탄단지 비율 맞춰 탄단지 비율 맞춰서 드셨나요? 식단자는 팁? 비슷하게 탄단지는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탄단은 비슷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기간 중 하루 먹는 칼로리.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100... 뭐 하세요? 지방이는 왜 제 옆에 두시던 거죠? 제 날 닮은 꼴력 많이 들었어요. 지방이 아무튼 살짝 그거 같은데
365 MC 막 그거 알아요? 그거 한 것 같아. 아, 그래서 지방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지방. 네. 대전 지방에서는 지방시. 어디까지 느껴? 아, 하루 먹는 칼로리, 네, 딱히 안 됐는데, 탄수화물도 140g. 나중에는 단백질 비율을 늘렸어요. 150g씩 먹었어요. 끼니에. 다이어트나 몸무게 강박 같은 거 없었나요? 옛날에 다이어트 했을 때는 몸무게 강박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번 다이어트 때는 몸무게 강박은 딱히 못 느꼈어요. 왜 뺐어요? 내가 가만히 얘기해. 왜? 뭐? 왜? 정신 사워. 아, 네. 그걸 왜 준 거야? 여기 그냥 여기 비어 있길래. 아,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채우려고 한 거지. 이렇게. 네네. 뭐 어떻게 하겠잖아. 강박 같은 거 없었다. 아, 강박 없었어요. 강박, 중강박, 강박 없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고비일 때가 있으셨다면 언제이신가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짜파게티. 그때가 역대급 최고로 최고였고, 아,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바디 프로필 포기할 정도로 진짜 최고로 심했었어요. 그때 먹었습니다. 생리 전이나 진행 중에 식욕이 터지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전 먹었어요. 생리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먹었어요. 먹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기간이잖아요. 생리 중에 그게 운동도 심하게 못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대신 양 조절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조금만. 운동할 때 이너웨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너웨어는 속옷 말하는 건가? 언더웨어인데? 그게 이너웨어야? 브라지어? 네이버 찾아볼게. 이너웨어, 언더웨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이너웨어, 이너웨어. 웨어. 속옷의 총칭이다. 바디 패션이라고 부른다? 예? 아무튼 같은 말이네. 속옷이요, 속옷. 아, 속옷. 이게 속옷이요. 스포츠 브라자 맞는 거죠? 스포츠 브라자는 나이키 스포츠 브라자를 많이 찼어요. 헬스만으로 라인 예쁘게 살 빼셨나요? 정말 가끔 요가도 많이 했는데 라인은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요가는 많이 안 했거든요? 종아리 링 같은 거 틈틈이 끼고 마사지는 해줬던 것 같아요. 훈따님만의 다이어트 팁이 있다면?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뇌를 속여야 돼요. 다이어트는 뇌를 속입니다. 저는 뇌를 속이는 게 저만의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고급진 음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건 고급지다. 그러다 연기를 해야 돼요. 운동할 때 나는 진짜 이 국가대표 이 나라 세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스쿼트를 막 해야 되는데 미치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아, 나 국가대표 이거 해야지만 나 이거 출전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이거 해야지만 우리나라 성공해, 우리나라 이겨 이런 느낌으로 막 뇌를 속였습니다. 허벅지 지방 태우는 효과 직방 운동이 뭐예요? 저는 허벅지 안쪽 살이 가장 그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 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모으는 운동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스쿼트. 구독자님 이런 말을 썼어요. 훈따님 먹을 때가 제일 이쁜 거 알아주십시오. 하트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 그럼 근육량 늘리는 팁? 이것도 아까처럼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육량은 정말 잘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부위 한 부위를 좀 빡세게 해도 근육량이 잘 늘는 것 같아요. PT 없이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PT는 정확한 자세를 위하고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PT를 받는 거지. 이거는 대부분 헬스장 등록하시면 처음에 방법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만 하는데 해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스쿼트 같은 맨몸 스쿼트나 이런 것도 있고 데드리프트 같은 건 어렵거든요. 그거는 좀 자세를 좀 제대로 배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다리 벌리고 오므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나 덤벨 들고 이런 거. 현재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유지. 돼지식 아니에요? 돼지식. 왜? 뭐라고요? 많이 먹잖아요. 알아요. 내 거 남기지도 않고. 남긴 왔는데. 아무튼 유지는 이제 운동 잘 먹고 요즘은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텀을 조금 두려고 해요. 식사 사이에 텀을. 허리에 복대 같은 걸 착용하시는데 용도랑 사용 후기가 궁금해요.
자세 무게 같은 거 들어 올리거나 할 때 허리에 무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서 배에 땀도 많이 나요. 그걸 하면은 그 용도로 하고 있어요. 허리 잡아 자세 잡아주는 느낌? 그냥 뭐 허리 무리 안 가게? 운동하실 때 운동기구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구 부위마다 사용하는 기구도 다르고 자주 사용하는 거는 매일 제가 부위별 운동하기 때문에 뭐 딱히 자주 사용한다고는 없는 건데 좋아하는 기구는 풀업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풀업 하는 거랑 힙 어브덕션 그거 그 기구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치팅데이 관련 Q&A입니다. 네. 치팅데이 후 얼마나 몸무게 증가했나? 먹은 만큼 증가합니다. 음식 무게만큼. 저 그래도 보통 2kg씩 찌는 것 같아요. 다음날 보면. 근데 이게 수분이랑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몸무게가 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는 몸무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치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치팅 날 먹는 시간? 눈 뜨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먹어요. 먹는 시간 딱히 안 정해요. 뭐 약속이 있으면 그때 먹지만 딱 일어나서 운동하고 먹어요. 그게 치팅데이지. 그리고 관리는 공복을 조금 가져요. 공복을 좀 갖고 운동, 하체 운동 위주로 해줍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치팅 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는데 흥따님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저 먹는 족족 배가 나오는 타입이라 저 만칼로리 때 보시면 배 엄청 나오거든요. 그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배 엄청 잘 나와요. 진짜 대박이 배로 다 가요. 살도 다 배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바디 프로필 관련 Q&A입니다. 네. 메이크업 샵 어디서 했어요? 봉상동에서 했습니다. 스튜디오 정보는 어디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명해서 치카서울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논현동에 있는 거예요. 바프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마음 먹은 게 제가 유튜브 처음 올린 글이 아마도 바디 프로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냥 전 다이어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준비한 거는 저 눈썹 민다고 말한 그 뒤가 그때 한 3주인가 2, 3주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 오전과 오후 언제를 좀 추천해주나요? 전 오후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최대한 바디 프로필도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좀 붓기가 최대한 없어야 그나마 좀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붓기가 가장 없을 때 촬영 컨셉 몇 개로 정하고 찍었어요? 컨셉을 미리 정하고 몸을 만든 건지 아니면 몸에 맞춰서 컨셉을 정했는지 그냥 두 컨셉을 딱 찍자고 마음을 먹었고 저는 꼭 하고 싶었던 게 그냥 제가 입었던 바지 그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 딱 하나 찍고 싶었고 하나는 컨셉을 제 포카리 컨셉 같은 걸로 꼭 하고 싶었는데 몸에 맞춰서 컨셉을 정하진 않았어요. 2주 동안 바프 준비법이 어떻게 되죠? 공복이산소도 하고 운동을 두 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식사도 평소보다 조금씩 탄수화물 조금씩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탄은 안 했어요. 바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끝난 사람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죠? 흥따가 흥따에게? 되게 많이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나만의 나의 도전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이든 일단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위한 느낌이고 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좀 더 못 뺐다고 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그냥 기념한다고 저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비만 탈출 기념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몸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 바디 프로필 보시면 알겠지만 막 근육이 선명하게 엄청 많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나를 남기고 정말 내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 참 만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바디 프로필 안 남았는데 막 먹었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배경을 고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배경은 제가 포카리뱅크를 서핑보드 나온 것부터 하고 싶어서 딱 그거를 받고 배경 하나는 당일에 바로 골랐어요. 그냥 네 바지만 그냥 그거 한 거지? 그냥 그 땡기길래 그냥.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뭐죠? 바디 프로필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몸을 갖기도 어렵지만 이 기간에 있어서 정말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고 저 피땀 눈물 다 흘려봤어요. 피땀 눈물 예 다 흘려봤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서 되게 더 값졌던 것 같아요. 바프 준비할 때 컨셉이나 코디 어떤 위주로 했어요? 일단 말 그대로 내 자신이 가장 돋보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느낌의 컨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는 춤 이런 거 못하겠는 거예요. 최대한 그냥 통통 이렇게 튀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다시 바디 프로필 찍을 마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쭉쭉 하다가 그냥 한 2주 잡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자 다음 다이어트 외 사적인 것 흥따의 사적인 부분. 아주 지독하게 얽혀보는 시간.
이렇게 아파요. 네. 잠도 부족하고 약속도 많아 보이는데 그 활기찬 에너지 유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왜 연기하세요? 요즘 지쳐요. 언니 얼굴 보면 내가 지친다. 아, 네. 그냥 재미고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친다고 생각하면 특히 끊없이 한없이 지쳐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만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친구들 만난다거나 이렇게 언니랑 솔직히 언니랑 제가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니랑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만 해도 솔직히 저는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 짜증도 많이 내지 않나? 짜증도 나지만 그런 데서 뭔가 조금 소소하게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빵집 구경하는 거에 되게 소확행을 느꼈어요. 그냥 운동 끝나고 빵집에 들어가서 한번 싹 보는 거예요. 신민이 뭐 나왔나 이런 거 빵 냄새 한 번씩 보고 이런 거에 소확행을 되게 많이 느꼈고 정말 별거 아닌 거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저요? 삼겹살? 아니 25살 삼겹살이요. 네 25살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수업은 다 들어서 수업은 안 듣고 있어요. 전공은? 다들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경제학과, 우리나라의 경제를 알고 있는 경제학과입니다. 훈따님 MBTI가 어떻게 되죠? 재기 발랄한 활동가입니다. 귀여운 건 알고 있어요? 저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귀엽다 딱 귀엽다 해주니까 정말 제가 귀여운 사람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질문 하는 게 진짜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얼굴 빨개진 거 알아? 나 되게 부끄럽다. 과자 산 거는 다 드셨어요? 과자 추천해주세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막 뭔가 먹을 시간이 막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마음 잡고 다 못 먹었어요, 아직. 과자 추천은 딱 세 가지 최애예요. 갈릭 바게트, 꼬북칩 인절미, 치즈뿌림 치킨밥.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이 세 개는 진짜 평생 가야 돼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뭐예요? 전 아직도 비오빠의 노래 빠졌어요. 그리고 원래 아이유 노래 되게 좋아해요. 10cm 막 이런 거 막 그러던 거 되게 좋아하고 사실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룩북 하실 생각 있어요? 추천 룩이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댓글 중에 옷 어디서 구매처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요즘 옷을 많이 안 사가지고 다 작년 거나 재작년 거를 입는 거라 정보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옷을 많이 산다면은 한번 해볼게요. 막 그런 거 패션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빰빰 이런 거? 이건 너무 사적이라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요정이시잖아요. 그 최대한 숨기시는 것 같으신데 조금씩 티나는 거 아시나요? 아, 잠깐만요. 간지러워. 날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좋아하는 연예인은요? 연예인에 딱히 안 빠진 것 같은데. 형님들이 저의 연예인 아닌가요? 제일 재밌었던 추억은요? 전 친구들이랑 이렇게 뭔가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하하호호 떠드는 그냥 그런 소소한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흥따님이 생각하시는 흥님들이란? 일식집 중에서 밥이 전 제일 크거든요. 그런 딱 때되면 밥 먹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먹어야 힘나고 이런 느낌처럼 밥 같은 존재예요. 저의 에너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뭐예요? 물질적인 거. 근데 옷 사는 것도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립스틱에 되게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 물욕도 없고 요즘에는 운동복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거. 네? 가장 하고 싶은 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뭔가 재밌게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좀 드리고 싶고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한번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합니다. 취미는요? 취미는 뭐해? 뭐하고 살아? 과자 수집? 아니 뭐 뭔가 수집하는 것 같아. 음식 수집? 지나가다 과자 같은 거나 빵 정보가 이런 거 빵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빵순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에서 음식 정보 찾는 게 취미 같아요. 만 명 되시면 만 명 축하 기념 영상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실 건가요? 오늘 만 명 기념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유형은요? 저는 근데 딱히 유형을 안 따져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어떤 사람이든 말하면은 통하면 말만 통하면 된다 이런 느낌? 같은 것이 있나요? 없으면 패스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도 제일 중요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냥 야자 시간에
뭐가 다 재밌더라고. 야자 시간이 그렇게 재밌을지 뭐가 다 재밌어요 그냥 그때는.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추억을 최대한, 추억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후태님이 평소 데일리 룩은요? 저는 조금 깔끔하게 입는 스타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형이 궁금해요.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 잘하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점점 살면서 뭔가 그게 구체적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른들한테 잘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좀 티키타카 잘 맞고 이런 사람? 카메라 켜셨을 때랑 끄셨을 때 텐션이 같으신가요? 오히려 껐을 때가 저는 더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위라고 하나? 말 그대로 수위라고 하나요? 수위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카메라가 뜨면은 친구들의 소위 맞아 똘끼라고 하죠, 똘끼. 똘끼 있다고 많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버킷리스트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이번 연도 가장 저를 가장 많이 남기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고, 워킹홀리데이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워홀도 정말 너무 가고 싶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꼭 해보고 싶어요. 멘탈 관리법, 일상생활의 슬럼프, 일, 운동, 인간관계 등등 이런 게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고 무슨 생각하시면서 마음 다잡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피할 수가 없으면은 즐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공간에서 뭘 가장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 운동도 안 되는 날 분명히 있어요. 저도 오늘따라 이게 무게도 안 쳐지고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때 그냥 쉬어요. 한 번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이 필요하고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 이게 좀 주관인 것 같아요. 언니는 화장실 매일 가시나요? 그렇다면 비결은?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실패할 때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비결은 제가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만 유산균 관련된 건 꼭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거트나 뭐 그런 장 뭐 그런 유산소 음료 이런 그런 거. 넘치는 흥이 가장 폭발했을 때가 언제예요? 너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넘치는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고릴라처럼 막 뛰댕기고 막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언니 나 뭐라 저장했었지? 그 핸드폰 저장 12시 도라이. 제가 딱 집어보면 12시인데 그때부터 막 미치는 거야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흥이 막 넘쳐가지고 막 호! 이러면서 야자시간 조용해야 되니까 그 조용함을 막 참다가 집에 와서 막 호! 이러면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확 텐션이 확 올라가고 막 좀 그런 타입이에요. 좋아하는 음식? 엄마 밥을 제일 좋아하고 다음은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다 하면 언제? 와, 너무 어렵다. 와, 치킨도 매일 먹으면 질릴라나? 근데 제가 치킨을 하루 세 번까지 시켜 먹어봤거든요? 안 질렸어요. 그럼 치킨 아닐까요? 햄치면? 내가 세 번 다섯 개까지 먹어봤거든? 그때 다섯 개를 아무 생각 없이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TV 보면 천천히 먹었어요. 다섯 개 까먹었는데 그때 한참 잘 먹었을 때여서 지금은 세 개 아닐까요? 가장 싫어하는 음식? 제가 없어요. 안 먹는 건 있어요. 보신탕 같은 거 절대 안 먹어요. 앞으로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완전히 없나요? 댓글 중에 이제 먹방 브이로그만 한다는 댓글을 본 것 같아서요.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요요가 온다면 하지 않을까요? 초중고 어디 나왔어요? 저 초등학교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버튼의 초등학교라고 있고요. 중학교는 태평중학교 나왔고요. 고등학교는 호스톤 여고 있어요. 여고 나왔습니다. 언니랑 똑같아요. 대학교까지. 초중고대. 대전 맛집 추천 좀요. 오시카구스 되게 좋아요. 이게 삼성동에 오시카구스라고 있는데 김치가 엄청 매콤해요. 물총 국물이 있거든요. 물총 조개탕 있어요. 그 물총탕에다가 카구스 국물을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은 얼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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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대 과자. 빵! 남친? 마지막 연애? 남친, 저의 흥을 받아, 저 좀, 마지막 연애 11월 말에 했고요. 그 친구랑 나쁘게 하지, 그 친구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4년 정도 만났었어요. 근데 11월 말에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어요? 그건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쁘게는 안 헤어졌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왜 갑자기 눈물 나? 아니요! 과거 연애가 생각나? 아니! 근데 왜 눈이 초롱초롱. 아니 뭐라는 거야! 보고 싶어? 뭐라는 거야! 아직 못 잊었어? 뭐라는 거야! 카메라 어떤 거 쓰세요? 저 캐논 이거
G7 마크 3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어땠어요? 핵 인싸였을 것 같은데. 많이 까불었던 것 같아요. 많이 까불었고 항상 뭔가 할 때 그래도 주도적으로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약간 한 달 동안 필리핀 갔었는데 되게 댄싱 그룹 코리아 막 댄싱 그룹 만들어가지고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랑 같이 애들이랑 해가지고 저녁 만찬에서 막 K-pop 댄스 추고 막 대사관 오신다고 해가지고 대사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춤 많이 추었던 것 같아요. 왜 추었는지 모르겠지만 댄싱 머신인가? 치아 교정했어요? 아니요, 저 치과를 스케일링 빼고 가본 적이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외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 왜냐면 집에서 구워 먹는 것도 맛있긴 하지만 밖에서 구워 먹는 게 훨씬 뭔가 맛있어요.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는 2년 전인가 3년 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유튜브 해봐라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딱 이제 바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못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이제 하다가 뭔가 이 순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지금 당장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바프 끝내고 부셔버린 대전 맛집들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최근에 간 데가 가수원에 있는 고깃집을 간다고 마음에 들었어요. 삼촌집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의 유튜브의 방향성? 저는 일단 원래는 먹방 유튜브가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다이어트 전에도 사람들도 다 너 먹방 유튜브 해라 이 소리 엄청 많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먹고 가끔 재밌는 것도 여러 가지 또 한번 도전도 해볼 생각이에요. 먹방 유튜브로 전향하실 생각 있으신지? 있습니다.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ASMR 같은 거는 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용하게 먹거든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흥따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혹시 화장품 뭐 쓰시나요? 제가 옛날엔 피부가 좋다고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캐논 카메라가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최근에 트러블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이지 엔트리 토너도 많이 쓰고 최근에 더 하르나이라는 거에서 선물 받았어요. 시카 크림이랑 앰플. 근데 그거 써봤는데 괜찮았더라고요. 되게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니스프리 시카밤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옷 고를 때 중점으로 두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 어울리고 좀 얼굴 색깔이 잘 받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다 씻고 누웠을 때. 씻고 유튜브나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되게 행복해요. 볼 때마다 배우 조보아 씨 생각이 나는데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보감? 진짜 안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편집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가끔 프리미어 블루로 자막 처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에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거는 유전자 같아요. 저희 엄마가 흥이 넘치시거든요. 나도 그래서 그런가? 항상 몸 안에서 뭔가 저를 어디선가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그런 어딘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든 즐기는 타입. 신나게. 팬미팅 할 생각은?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엄마한테 살짝 아까 기뜸을 해봤거든요. 엄마한테 해봤는데 전국 8도, 전국님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8도니까 전국에 딱 한 분씩만 해서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저랑 밥 먹는, 저희 엄마 밥 먹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감명 깊게 봤던 영화 두 개 장르 유무 없이 알려주세요. 왜 기억나지? 전 미녀는 괴로워랑 7번 방의 선물이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아요.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해요. 스트레스,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유일하게 받는 게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니를 시집 보냅시다.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언니가 데일리하게 쓰는 화장품 틴? 화장품. 특히 틴트가 뭐죠? 저는 루비유도 많이 바르고요. 루비유 아니면 핑크립 같은 거. 롬앤 중에 스위피 색상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그 릴리바이레드의 파티나인인가? 파티나인 룩? 그 좀 보랏빛 핑크? 이런 색깔 써요. 지금까지 저의 TMI고 기르고 길었던 Q&A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나머진 우리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감사합니다.